국민연금이 대량 살상무기, 석탄, 담배 등 해외 연기금이 투자 배제 또는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분야에 6조 원 넘는 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해외 연기금 투자 배제 기업의 국내 주식 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량 살상무기 기업 5곳에 3,597억 원, 석탄 관련 기업 한 곳에 9,991억 원, 담배 관련 기업 한 곳에 8,939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환경오염 기업 3곳에 2조 4,626억 원, 인권침해 기업 한 곳에 2,973억 원,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기업으로 분류된 한 곳에 400억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정의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 등 해외 연기금은 기금의 위험관리,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ESG 현황을 고려해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 연기금 가운데 상당수는 대량 살상무기, 기후변화, 건강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 배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세 가지 중 기후변화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 배제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2021년 탈석탄을 선언한 뒤 배제 대상이 될 석탄 채굴 발전 산업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정춘숙 의원은 석탄 분야 투자 배제 시행 방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석탄뿐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와 담배에도 투자 제한이나 배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여성 지위 향상, 산업재해 분야까지 사회 책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